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녀 X를 정말 쪽으로 잡았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 녀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사첩 X. 이게 설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X를 먼저 잡고 나니까 뭔가 잡고 싶은 의욕이 확 떨어졌어요. 하지만 우사첩 X는 그동안 A급 중에서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평가받던 놈이기 때문에 이 우사첩 X 깔끔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말 필요 없이 우사첩 포획 또 들어갑시다. 하지만 오늘도 또 학교 개장해야죠. 얘들아, 수업 시작한다. 빨리 자리에 앉아. 나올 거면 빨리 나와. 역시. 아, 하지만 벨라 같은 경우에 개이득입니다. 벨라 X 시작이 좋을 거야. 벨라 X 간다! 오늘 흐름 뭔데? 첫 판부터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사첩 X가 나왔다. What? This is 좀묘기. 좀비같이 절대 잡아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튀어나와요. 사라져. 할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맨날 예전에 또고할망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A급 나온 거는 우습습니다. 꽤 신배 파트도 확실히 많이 업데이트 되긴 했어요. 원래 예전에 A등급만 나와도 우와! 갑니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S급 정도는 나와줘야 오! 괜찮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나오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왔네. BJ 나연. 차라리 나올 거면 좀 이렇게 이쁘게라도 나오든가. 어? 뭐 이렇게 서글프게 울지? 누구지? 아이고, 누나. 아, 주민 누나. 자, 일단은 주민 누나까지는 나왔어요. 하지만 그 많은 A급 중에서 우사첩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꽤 나왔었거든요. 설마? 주민 누나 X? Nope. 아, 그죠? 너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빼먹고 나올 수가 있니? 망할부아? 어? 거의 저를 거의 이제 농락하는 수준이에요. 출석하는 척 했다가 잠깐 나갔다가 출석하는 척 했다가 나갔다가 출석할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아름다운 소리는 아우! 미호야! 오랜만에 왔네? 업데이트 되고 나서 처음 잡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미호 어서 오고. 우리 미호는 이쁘니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잡아줄 수 있어. 잠깐만, 그리고 지금 벨라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S급 귀신을 선물로 준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벨라 한 마리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업그레이드 레벨업 보상. 오케이, 벨라에서 레벨업 보상 하면은 열면은 와, 지하국 대적 두 마리 공짜로 획득. 여러분들 벨라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주민아, 방해하지 마. 아이고, 방해 안 할 테니까 저기 우사첩만 데리고 오라고. 이것도 박주민 X 나오진 않겠죠, 설마? 오늘 X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친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또갱아! 아니, 또갱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선생님, 너 얼마나 찾아 헤맸는 줄 알아? 행전, 안 썩이던 속을 썩이고 있어? 뭐 고민 있니? 예전에 또갱이로 돌아와줘. 이제 슬슬 뭔가 봐줄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갔어. 야, 내가 너 쉴드 치는데 한계가 있어, 또갱아. 너의 그 모범생 이미지 꼭 지켜주고 싶단 말이야. 앞으로 출석 오케이? 잘하자. 자, 진짜 저는 또갱이 X가 나오는 날 바로 정교 회장각 봅니다. 아, 지금 뭔가 우리 또갱이가 지금 고스트 X 나오기 전까지 좀 뭐랄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안 하던 짓 하고 막 출석 잘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이 잘 보듬고 해줘야지. 오, 진명이 오랜만에 나오고. 잠깐만, 근데 S급은 정말 이제 흔하게 나와요. 근데 그 잘 나오던 우사첩도 지금 얼굴을 안 보이고 있어. 이거 요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확률 조정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사첩.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강적을 만났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춰주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도깨비여. 인지기에 충전해야 할 각이 잡혔습니다. 아, 잠깐만. 야, 똥앵아! 아니, 어떻게. 야, 역시 모범생은 달라. 다르긴 달라. 어, 일단은 말이 통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알아먹는단 말이야. 응. 어. 아니, 근데. 똥이가 좀 약간 투머치하다 지금. 이제 좀 릴렉스해도 돼. 그동안 못 났던 추석 한꺼번에 찍으려는 건 아니지? 제발 제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두 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와, 진짜 너무한데? 단 하나. 나왔다. 드디어 도깨비엇 100개 만에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우사첩. 누가 보면 너 SS급인 줄 알겠어. 나 너 대우해줄게. 핏빛 제왕이라고 인정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한 방에 우사첩 X로 가보자. 할 수 있어. 내가 버프 잔뜩 발라줄게. 고스트 X의 기운을 넣어줄게. 아, 잠깐만. 제가 그리고 고스트 S도 뽑았던 것 같은데. 고스트 X 핏빛 제왕의 기환. 예, 아주 깔끔하게 너의 모습이야.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겹쳐 놓으면은 버프 받지 않을까요? 여기에 고스트 X 기운 샤랄랄라하게 발라줄게요. 헐차차차차. 너는 고스트 X야. 너는 고스트 X다. 너는 그냥 일반 우사첩이 아니야. 무려 핏빛 제왕이라고. 너의 그 본체를 잊지 마. 가보자. 500년 이상 살아온 강한 귀신이야 너는. 뱀파이어 피를 빨아가지고 오지게 세졌다고. 가보자. 우사첩 엑소 뿅. 자, 우사첩. 자, 제발 발랐다고요. 가자 가자. 엄마가 준 부적까지 볼게요. 저 광고까지 봤습니다. 운영자님 보고 계시나요? 자, 엄마가 준 부적까지 제발 나와라. 우사첩 했어. 딱 그렇지. 그래, 내가 너가 저 맥스일 거라고 알고 있었어. 너는 종자가 다른 녀석이야 임마. 와, 운 대박.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우사첩 고스트엑스 버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사첩 엑스 아까까지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도깨비엇 100개를 거의 얘 하나 잡는데 치킨 한 마리 정도 들어간 셈이네요 여러분. 얼굴이나 한번 살펴봅시다. 뿅! 일단 우사첩 X 스탯을 살펴보시면 공격력 290이고 스킬 공격력 2500입니다. 동급의 네비로스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비로스 X랑 완전히 스탯이 똑같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A급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했거든요. 얘가 240, 거의 뭐 S급 성능을 자랑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우사첩 X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파워 한번 필살기 깔끔하게 보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우사첩 X 등응장항. 좋아. 강렘의 처사 공격 뺨. 그리고 설려 고드름 터트리고 마무리. 우사첩 X 뱀파이어 피 빨고 공격. 압도적인 파워. 우사첩 X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우사첩 X까지 깔끔하게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번 업데이트 총평을 내리면은 그동안 그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네요. 도안 X 잡을 때 주민 X도 800개 쓰고 성실한 흑우를 알아주시는군요. 그러게, 오히려 벨라랑 닭먹기가 더 잡기가 힘들었고, 이 설려 X랑 우사첩 X는 한 방에 잡는 거의 뭐 기적을 보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아, 설려 같은 경우에는 뭐 잡으면 좋겠지만 이미 설려 X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그렇다면 심야파트 고스터도 다른 골젠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